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오디오 부품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바로 빈티지 캐패시터입니다. 콘덴서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진공관 앰프 시절에 가장 그 음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첫 번째는 진공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콘덴서입니다. 캐패시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커플링 콘덴서라는 건데요. 이 커플링 콘덴서가 빈티지 오디오에 굉장히 많은 그 음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프라그사에서 나온 범블비라는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 콘덴서의 용량을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요. 이 범블비 콘덴서는 그 빈티지 오디오에서 이제 앰프들에 장착되는 콘덴서 중에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콘덴서고 음질 또한 굉장히 좋은 콘덴서입니다. 자, 이 콘덴서가 사용된 그 기기들은요, 이 50년대 출시된 그런 구돌과 함께 당대 최고의 그 오디오 콘덴서였었고요. 마란츠1, 마란츠7 아주 명기죠. 그 다음에 맥킨토시 C8, 맥킨토시 C20, 맥킨토시 C30, C40 이런 그 맥킨토시 진공관 오디오, 그다음에 마란츠 오디오에 사용되었던 당대의 탑 캐패시터였던 게 바로 범블비 콘덴서입니다. 자, 이 범블비 콘덴서는요, 현시대에 와서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된 용량과 리키지를 가진 양호한 범블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범블비 콘덴서가 주로 50년대, 60년대 초반에 이제 생산이 많이 되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그 용량을 살아있는 용량이 양호한 범블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콘덴서가 범블비가 있으면 지금 요즘 가격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고 콘덴서 치고는 굉장히 고가고요. 그다음에 이 마란츠라든가 맥킨토시 이런 그 제품에서 이제 오버를 할때 이런 콘덴서들이 사양이 죽은 놈들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동일한 범블비 콘덴서로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그 범블비가 사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콘덴서가 찾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가격도 좀 비싼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범블비 콘덴서가 사양을 보시면 콘덴서는 사양이 있거든요. 용량이 있고요. 그에 대한 허용 오차가 있고 내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는데, 용량과 허용 오차는 4개의 띠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압은 4개의 띠 이후에 공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에 또 띠가 있습니다. 그 띠로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놈이 바로 범블비 콘덴서입니다. 띠가 있죠? 띠가 있어서 일명 색동 콘덴서라고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노란색, 검정색 이 4개의 띠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띠가 바로 용량과 허용 오차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칸 공간이 있고 마지막에 빨간색 띠가 있습니다. 이놈이 바로 내압을 확인하는데 보는 그런 색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용량과 허용 오차는 4개의 띠로 파악하고요. 이 내압, 볼트 DC, 이 내압은 공간이 한칸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다음 그 다음 띠로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용량과 허용 오차 내압을 확인하는 이 표인데요. 이 색깔별로 색동 콘덴서이기 때문에 이 색깔별로 그 숫자들이 다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은 용량 첫 번째 띠가 빨간색이면 첫 번째 숫자가 2가 되고요. 노란색이면은 두 번째 숫자가 되죠. 두 번째 숫자가 4입니다. 그래서 2,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로의 개수가 이제 세 번째 띠인데, 노란색이면은 4개, 4, 제로에 의해서 4개죠. 그래서 240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띠가 허용 오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칸 띄우고 마지막에 있는 띠가 바로 내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보라색, 노란색,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네 개가 이제 용량에 대한 거고요. 한칸 띄우고 나머지 빨간색 내압이 있죠. 그래서 노란색, 보라색,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면은 4가 되고요. 보라색이면 7이 되죠. 그게 4, 7이고요.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제로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470000이 되고요. 그래서 470000이 이제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470000. 그러니까 호용오차는 검정색이죠. 이 검정색은 호용오차가 쭉 따라가 보면 20%입니다. 그래서 호용오차는 20%가 되고요. 근데 한 칸 띄우고 이제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바로 내압이 되죠. 이 빨간색은 따라가 보시면 내압이 200V입니다. 그래서 호용오차는 정리해 보시면 호용오차는 이제 20%가 되고요. 내압은 바로 200V DC가 됩니다. 자, 그런데 470000 이 MMFD 요게 이제 용량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마이크로페럿이라는 단위로 씁니다. 이 밑에 보면은 마이크로페럿이 있죠. 그래서 이놈을 환산하면은 0.47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0.47 마이크로페럿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용 공차는 20%가 되고요. 내압은 200V D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의 이제 띠를 보고 아무런 숫자가 없기 때문에 용량이 뭐지? 내압은 얼마나 되지?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이래 선뜻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 이제 환산을 하면은 바로 0.47 마이크로페럿의 20% 허용 오차, 그냥 200V DC의 내압을 가진 콘덴서 용량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콘덴서는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띠가 있는 쪽이 바로 플러스입니다. 네 개의 띠가 있는 쪽이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내압, 그러니까 한 줄에 있는 내압 관련되어 있는 이 띠 쪽이 바로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네 개의 띠 쪽이 플러스고 그 반대편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범블비 색동 띠에 대한 그 사양을 판단하는 걸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작은 그 용량인데요. 빨간색, 흰색입니다. 그리고 띄우고 노란색이고요. 요 놈은 이제 빨간색 세 띠가 바로 용량 0.002 마이크로페럿이고, 그 다음에 흰색이 허용 공차 1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400V D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요 놈은 또 갈색, 검정색,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0.001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 흰색 10% 허용공차, 띄우고 노란색 400V D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블비 콘덴서는요, 이렇게 띠를 보고서 이제 사양을 판단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콘덴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범블비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범블비 콘덴서 외에도 50년대, 60년대 유명한 그 콘덴서가 블랙뷰티라는 것도 있고요. 구돌 콘덴서가 있는데 또 구돌 콘덴서는 파라핀 계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넬 두벨리어라는 콘덴서도 있고요. 이런 그 커플링 콘덴서로 유명한 콘덴서들이 있는데 그 콘덴서들은 표면에 다 사양으로 숫자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범블비만 숫자가 없고 이렇게 띄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범블비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래 버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범블비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